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리랑을 한번 불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태평소 소리 내는 법, 그 다음에 태평소를 어떻게 어떤 음기를 쓰고 어떤 운지법을 해서 부는지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것들을 활용해서 아리랑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은 다행히 모두가 그 음정들을 알고 있어서 제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께서 한번 불어보시고 스스로가 틀렸다고 바로 판단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쉽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처음에 아리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지금 네 박자가 네 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총 16박인데,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아리랑을 하는 거는 시도, 시도입니다. 낮은 시, 시, 낮은 도. 시도, 시도로 불어주시면 됩니다. 시도, 시도, 아리랑.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가게 될 건데요. 다음에, 아리랑, 아리랑. 를 바로 갈게요. 바로 전에 시도 시도를 했죠? 다음은 미파 미파입니다. 미파미파 이렇게 할 겁니다. 미파 미파 앞에서부터 이어서 할게요. 시도 시도 미파 미파 다음은 솔 파솔파미도 시도시 솔, 파솔파미, 도시, 도시. 아라리요. 솔, 파솔파미, 도시, 도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총 16마디를 한 번에 붙여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첫째 마디는 시도 시도 미파 미파 솔 파솔파 미도 시도시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디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미파미파 솔파미도 시도 미파미미 다음은 미파미파가 한 마디입니다. 미파미파 솔파미도 시도 이게 좀 긴데요. 미파미파는 바로 전에 했으니까 한번 붙여서 미파미파 솔파미도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파 미파 솔파 미도 시도 다음은
미파미미 앞에서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익혀놓으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줄이 끝났습니다.